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차이나의 공구3급 최신의 핵 잠수함이 침몰했습니다. 8월 11일인가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게 침몰해 가지고 굉장히 위기에 있으니까 전 세계 정보 기관들이 다 알죠.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해외 나라들이 그 우리가 빨리 구조해 주겠다. 그러니까 차이나가 핏대를 올리면서 아, 우리 그런 일 없다. 거짓 선동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래서 혹시 진짜인가? 진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자, 그런데 사실 10월 달이 돼서 이게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에 있던 전원이 다 죽었어요. 자, 이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나온 기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이나의 해군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 093형. 이것이 그냥 2023년 8월. 그냥 침몰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미국 잠수함이 자기네 나라 정탐을 할까봐 미국 잠수함 걸려서 죽으라고 쇠덫을 놨던 거예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었어요. 지가 난 덫에 지가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죠. 자, 그래서 선원 55명 전원이 사망했다. 영국 기밀 보고서가 이제 보고된 거죠. 자, 이때부터 차이나가 헛소문이라고 마구마구 떠들어지겠습니다. 자, 영국 기밀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8월 21일 산동성. 데이노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십시오. 자, 여기 뭡니까? 요동반도가 여기 있고 산동반도가 여기 있죠? 여기 산동반도가 이렇게 우리 태안반도 앞에까지 뻗쳐져 있는데 여기서 사고 난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군함 여기 미국 함 저기 뭡니까? 잠수함 걸려 죽으라고 놨던 쇠로 된이 덫에 그물에 지들이 걸렸어요. 지들이 죽은 겁니다. 자, 차이나 잠수함,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093 형이고요. 093 형이고 417호가 8월 21일 산둥성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미국, 영국 등의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자신들이 설치한 쇠덫 자해물에 부딪혀가지고 55명 전원이 사망했다. 덫에 걸리는 충돌 사고로 잠수함을 수리하고, 덫에 걸리면은 그 특수팀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덫을 물속에서 용접기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6시간 동안 걸려 있었는데, 6시간 동안 있으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숨을 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고 산소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쭉 빨아들이고 산소를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계가 고장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없어가지고 죽었다. 자,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이 장교 22명, 사관생도 7명, 부사관 9명, 그 다음에 수병, 사병 17명이 죽었다 이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진짜 웃기는 상황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자, 이것이 바로 093A형 저기 위안급 원나라급이죠. 그게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차이나의 이 잠수함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있고요, 대형이고요. 그 다음에 디젤 추진 잠수함이 있어요. 그 바깥에 이 로프를 꺼내놓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냥 디젤로 팍 돌린 다음에 전기 발전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에 디젤 끄고 배터리로 쭉 가는 거죠. 이게 디젤급입니다. 디젤인데 우리나라는 디젤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 침몰한 거는 대만 언론사들 그리고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이 보도했는데 3,600톤급, 사실 3,600톤이면 큰 겁니다.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이게 침몰했다 이거예요. 요건 작년 8월 21일 날 침몰한 바로 그 093형이고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침몰한 그 배 선전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해파봉. 자, 바다를 바다 해자고 파자는 때려 부실 파자죠. 그 다음에 봉자는 막대기 봉자인데 바다를 때려 부시는 때려 부셔버리는 막대기. 정말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하죠. 아니, 잠수함 주제에 어떻게 바다를 때려 부십니까? 이렇게 거만을 떨다가 죽은 거예요. 신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바다를 어떻게 때려 부십니까?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죽은 겁니다. 자, 지난번에 죽은 배는 바로 093 상나라 할 때 상급 예, 그 핵추진 잠수함이 7,000톤급이에요. 거의 두 배죠, 지금 거에. 예, 죽었고요. 이번에 예, 죽은 빠진 잠수함은 바로 요거 지금 구조 장면인데요. 잠수함이 여기 지금 보입니다. 예, 완전히 빠지진 않은 상태예요. 근데 옆에서 그냥 바지선 네 척이 하나, 둘, 셋, 네 척이 그냥 이거 끌어올리려고 잠수함을 수리하고 있어요. 어디서? 우한입니다. 우한, 무한. 그 양자강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요. 거기서 잠수함을 만들어서 양자강 하류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서해, 차이나의 동해에다 배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침몰해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죠? 예. 자, 이번에 침몰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 작년에 침몰했던 거 끌어올렸겠죠. 예, 끌어올렸을 겁니다. 요거는 110m 전장, 넓이가 11m, 흘수가 7.5m, 최대 심도가 300m까지 내려갈 수 있고 가압수형 원자로 1기. 예, 최대 인원이 100명인데 작년에 55명이 타고 있다가 전원 다 사망했습니다. 자, 533mm 어뢰 발사관 6문이 포함되어 있다. 전원 다 죽었어. 작년에 여기서 죽은 겁니다. 자, 여기 예, 요동반도가 있고 여기 산동반도가 있죠. 산동반도 바로 예, 근처에 저 뭐야 영국이나 미국의 잠수함이 일 들어올까봐 겁나서 쇠덫을 쳐놨다가 자기네가 쇠덫 어디 쳤다는 지도가 있을 텐데 그것도 못 보고 그냥 달리다가 그냥 들이박아가지고 고장이 나서 떠오르고 싶은데 걸려가지고 떠오르지를 못하네. 근데 산소는 못 만들고 이산화 탄소는 제거 못하고 그래서 그냥 지식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이번에도 아니라고 빡빡 우깁니다. 예, 이번에도 절대 아니라고 우깁니다. 예, 근데 대만 예, 언론사 그리고 예, 미국의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이 우한의 조선소에서 예, 정박 중이던 차이나의 디젤 잠수함 3,600톤급이 침몰했다. 타이완 언론사들은 소시통을 인용해서 지난달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2024년 6월달이에요. 벌써 뭐 다 끝난 얘기죠. 장강에 있는 우창 조선소에서 정박 중이던 뭐 정박 중이고 고치던 겁니다. 차이나의 주력 그 이 잠수함입니다. 주력 잠수함. 잠수함이 주력이 두 개가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이 093A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디젤 추진 잠수함이 바로 이번에 침몰한 겁니다. 예. 갑자기 사라졌다. 이게 다 보이는데 이거 인공위성으로 찍은 거예요. 다 보여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배가 가라앉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네 대가 와서 있죠. 이렇게 예, 네 대가 뭐 바지선 네 대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바지선 네 대가 이거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끌어당기려고 팍 당기는데
갑자기 너무 물이 많이 차는 바람에 확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아마 이 바지선도 침몰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 소식은 구체적으로 당시 잠수함, 해당 잠수함이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침몰하면서 주변 해사에 옅은 기름막이 생겨서 주변이 기중기 선을 투입해서 방제작업을 벌였다. 기름이 막 엄청나게 새 나오니까 이 디젤 잠수함이니까 그 기름띠 들어오고 보이죠? 이렇게 기름 흘러나가지 못하게 오염 방지를 위해서 라고 설명했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잠수한 이 균열 깨져가지고 이 평형수를 넣는데 이 밸런스드 탱크가 고장이 나고 물이 확 들어오면서 어뢰관 배기밸브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물이 확 들어왔을 것이다. 자,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전도 7월 15일 우창조선소의 부두에 정박해 있던 차이나 잠수함이 갑자기 수면 위에서 사라지고 기중기 내측을 투입해서 기름 차단막을 설치했다. 자, 대만의 국방안전연구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공한 차이나의 잠수함은 실전 배치돼서 운영 중인 잠수함인데 이게 설계 문제가 아니라 기계 고장이 난 거다. 기계 고장이 나서 잠수함에서 그야말로 이 바깥에 이게 뭡니까? 그걸 호수를 빼고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 발전을 할 때 같은 경우에 모르는데 평소에 갑자기 그냥 물이 알로 확 들어왔다. 자,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거나 외부 물체와 부닷을 졌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가라앉은 겁니다. 차이나의 주력 핵추진 잠수함도 작년에 가라앉아서 다 죽어버렸고 올해 수리 중이던 그야말로 이 뭡니까 디젤 추진 잠수함도 가라앉아 버리고 차이나에는 전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나요? 아니 전투 중에 가라앉았다면 이해를 해요. 그 전투 중이라는 거는 뭐 직접 그 어뢰를 맞아서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그 기능을 최대한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가라앉았어. 수리하다 가라앉고 작전하다 가라앉고 이게 차이나의 전력입니다.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쟤들 뭐 원자폭탄 뭐 500개 있다고 떠들어졌겠는데 과연 제대로 나가는 게 몇 발이나 될까요? 뭐 전투기 좋다 뭐 항공은 좋다 떠들어대는데 차이나가 운영하고 있는 무기 중에서 정말 제대로 작동되는 게 몇 발이나 뭐가 있을 거야 싶어요. 차이나가 우리나라 이 자주포 아주 비하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주포를 수백 문 수입했죠, 인도가. 그래서 라다크 지역에다 산하에 투입했는데 산 그 높은 산 고산지대에서 쏘면 백발백중이야. 차이나가 놀래가지고 자기네 거 갖다 집어넣는데 포를 쏘는 걸 막 자랑해. 우리도 이런 어마어마한 자주포를 갖다가 여기다 놨어. 인도 니들 다 죽었어. 그런데 그거를 막 보여주는데 차이나의 자주포는 그냥 댄싱 자주포야. 한 방 쏘고 나서 춤을 춰요. 그 다음 발 쏘면 맞겠습니까? 첫 발도 안 맞죠? 딱 안정적인 상태에서 딱 쏘야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쏘면은 이게 막 춤을 추는데 이게 맞겠습니까? 두 발째는 조준을 다시 해야 돼. 완전히 춤추다가 다 흔들렸어. 정상적으로 안 돼. 그래서 달려가다가 저기 자주포를 세우고 막대기로 기대요. 막대기로 이 덧나무를 붙여가지고 덜 흔들리게 덧목을 붙여. 그리고 싸도 댄스를 쳐야죠. 댄싱 자주포야. 그게 받겠냐고요. 전시에 정확한 한 발이요. 진짜 하나도 맞지 않는 천발보다 더 강합니다. 라다크에서 전쟁이 한번 터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차이나가 자랑하는 거 댄싱 자주포가 인도군을 때리는지. 과연 인도에 배치되어 있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차이나 진영을 얼마나 박살내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차이나의 전력입니다. 그런데 대만을 공격하겠다고요? 우리나라 2함대가 차이나의 북해함대를 박살내버리고 우리나라 목포에 있는 3함대가 차이나의 그 상하이 바로 밑에 있는
거기 이 삼, 저기 뭐야, 이 동해함대를 작살내 버리면요, 차이나는 절대로 대만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차이나의 대만 공격, 한국에 달려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차이나 공격, 대만 공격, 어림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다 썩었어요. 근데 뭐 바닥이 썩은 얘기할 필요 있나요? 제일 꼭대기는 시진핑이가 철저히 썩어버렸는데 밑에는 자동으로 썩죠. 그래서 침몰하고 있는 차이나호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자랑질을 엄청나게 하는데 제대로 작성되는 게 하나도 없는 차이나의 군사 무기.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몇 개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저들의 뻥, 국뽕. 물론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저들의 국뽕에 속을 필요가 없다. 저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요. 저들이 말하는 건 99%가 거짓말이다. 절대로 차이나 오랑캐, 저 악마들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강력하게 싸워서 저 악당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충성.